우선 감사드리고요. 제가 가진 지인 역량에 비해서 아티아 챔피언이라는 자리가 너무 큰 상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그 명성에 아니 그 상에 부합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하나 디펜스에서 활약체계 1팀의 발사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약 15년 정도 기계 설계를 했고요. 대부분 이제 구조 설계 위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V5를 쓰면서 원본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. 이제 각 개인별로 보관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십 명이 같이 쓰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개인별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는데 현재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V6를 쓰다 보니까 원본이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고 동시 작업이 가능하게 돼서 그런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예전 같으면 동시 설계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. 근데 현재 예를 들면 10명이 같이 동시 작업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상황까지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V5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수 있죠. 옆에 있는 동료랑 업데이트 했니? 말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누르면 바로 형상이 바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전문적인 해석 소프트웨어 외에 설계자들이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모듈들이나 해석 모듈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구조 해석 모듈이라든지 현재는 구조 해석 모듈은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아니면 그쪽 동력학 툴 예를 들면 지금 아바쿠스 있는 모듈이 있지만 현재 구조 해석 일부만 들어왔거든요. 근데 그런 모듈들이 카티아 안으로 좀 접근을 해서 설계도 하고 바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좀 그런 기능이 좀 많이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현재 제가 모델링을 변경해 가면서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면 우선 설계를 합니다. 그 모델을 다른 버전으로 컨버트를 해요. 그건 제가 형상을 모디파이 할 수가 없죠. 그 해석 소프트에서 돌려서 그 경향을 보고 다시 반영을 하는 이런 변환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방산 쪽에서는 파일 변환하는 것 자체도 보안이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절차가 번거로워요. 그러면 그런 부수적인 그런 업무들 때문에 엔지니어가 직감적으로 바로바로 형상 변경을 해서 그 해석 결과를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이 좀 미비하게 된다면 두번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. 제가 바라는 카티아는 저희들 기계 엔지니어들이 설계 한계, 해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석 한계 어느 정도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신뢰성이 더 높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내가 설계한 걸 바로 해석해서 볼수 있는 어떤 형상을 변경했을 때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걸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더 발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